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직론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 민츠버그의 조직유용론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츠버그의 조직유용론은 그 표가 워낙 다양하게 여러 변수를 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암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들이 대단히 많죠. 정확하게 오늘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론은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 이 사람이 조직의 유형을 설명할 때 다섯 가지의 구성 요소를 두고 있는데 이 각각의 구성 요소 중에서 어느 부분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을 다 별도로 구성을 해 나갑니다. 여기가 최고 관리자인데 최고 관리자를 전략 부분이라 그러고 여기를 중시하는 조직을 이 사람이 단순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 라인 이 부분을 중시하는 조직을 바로 사업 부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 거기가 바로 핵심 운영 부분인데 이 핵심 운영 부분을 중시하는 조직을 전문가 관료제, 이렇게 이분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기술 관료가 중시되는 조직을 기계적 관료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망료가 중시되는 조직이 있는데 이 망료가 중시되는 조직을 에드하크라시라고 해서 첫째 단순 구조, 사업 부재, 전문가 관료제, 기계적 관료제, 에드하크라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가 너무 복잡하죠.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걸 아예 정리를 못하고 들어가는 수험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에이, 나오면 그냥 틀려버리겠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빈출이 됐던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빈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핵심 부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전략 부분이 중시되는 조직이 단순 구조. 기술 구조 부분이 중시되는 게 바로 기술 관료가 중시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전통적 관료제인 기계적 관료제. 핵심 운영 부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죠. 전문가 관료제, 중간 관리자가 중시되는 조직이 사업 부재, 망료가 중시되는 조직이 에드하크라시. 방금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봤잖아요. 그 그림에 근거해서 조직이 구분되어 있는 거고요. 분류와 관련해서 조정수단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단순 구조는 어떤 조직을 이야기하냐면 아주 소규모 조직을 이야기해요. 24시간 편의점 같은데 사장 한 명 있고 직원 두 명 있고 이런 곳이에요. 일일이 지시하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직접 감독과 지시를 통해서 조정을 해나가는 거고 기계적 관료제는 작업표준화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과정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기계적 관료제가 바로 전통적 관료제입니다. 전통적 관료제는 철저하게 업무를 분업화해요. 이 사람은 나사만 조인다, 니스칠만 한다, 조합하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철저하게 분업화해 나가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기계적 관료제예요. 탁탁탁탁 이렇게 분업화해 놓죠. 이 과정을 분업화해 놓는 거죠. 이게 바로 전통적 관료제의 기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 관료제가 바로 기계적 관료제인데 기계적 관료제는 과정 표준화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 관료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종합대학 같은 데를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과별로 전문 지식이 다 달라요. 여기는 사회과학대학이다 이렇게 딱 나눠놓고 사회과학대학 중에 행정학과, 여기는 정치학과, 여기는 언론학과 이런 식으로 종합대학은 기술 표준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기계적 관료제는 업무 과정을 이걸 몇 단계로 나눌 것인가를 보는 것이니까 과정 표준화인 거고 여기는 각각의 전문 지식에 근거해가지고 분업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 부재는 사업 구조예요. 우리가 사업 구조는 산출물별 부서화를 우리가 사업 구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산출물별 부서화니까 여기는 산출물 표준화고 에드하크라시는 전문가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망료들은 다 전문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의 상호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황변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상황변수를 다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다 해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환경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나머지는 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환경은요. 단순한 환경과 복잡한 환경으로 구분이 되고요. 안정적인 환경과 동태적인 환경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관련된 환경 요소의 수가 많으면 복잡한 환경이고 관련된 환경 요소의 수가 적으면 단순한 환경입니다. 24시간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아주 소규모 조직이잖아요. 그럼 관련된 환경 요소의 수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지. 만약 서울대학교라든지 부산대학교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국립대학을 봐보면 각과별로 여러 연구, 학회하고 연계가 네트워크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관련된 환경 요소의 수가 대단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종합대학 같은 경우는 대규모 조직이기 때문에 관련된 환경 요소의 수가 많아서 복잡한 환경에 적합한 겁니다. 안정적인 환경이냐 동태적인 환경이냐 이것은 환경 요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들이 환경 요소의 변화는 도대체 뭡니까? 이러면 경쟁 조직을 보면 돼요. 만일 24시간 편의점이 여기 노량진에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또 24시간 편의점이 만들어졌다가 또 없어졌다가 경쟁 조직이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이러면 동태적인 환경이고 경쟁 조직들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항상 고정돼 있으면 안정적인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문각이라는 학원이 한 50년 동안 이 노량진의 학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때 경쟁 조직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경쟁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조직을 위협하기도 하고 이러면 이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동태적인 환경이죠. 근데 신림동에 5급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은 한번 만들어졌는데 고정돼서 경쟁 조직들이 한 두세 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경쟁 조직들이 딱 세 개로 굳어져 가지고 그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안정적인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이 표현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 단순한 환경이다, 복잡한 환경이다는 환경 요소의 수와 관련돼 있고 안정적인 환경이다, 동태적인 환경이다 이것은 환경 요소의 변화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기계적 관료제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주 전통적인 관료제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건 당연히 뭐겠어요? 아주 전통적인 조직은 당연히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한 거지. 사업부제도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기계적 관료제와 똑같습니다. 다만 기계적 관료제는 최고 관리자가 이렇게 있으면 인사실, 예산실, 기획실, 조달실 이렇게 기능별로 나눠져 있는 게 기계적 관료제고 사업부제는 최고 관리자가 이렇게 있으면 사업본부로 분업화되어 있어요. 전자정보사업본부, 정부혁신사업본부, 뭐 기술혁 여기 지방혁신사업본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또 이렇게 이 사업본부 본부장의 명령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이 있는 거죠. 여기도 인사실장이 있으면 그 인사실장 밑에 이렇게 인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는 거지. 다만 여기는 기능별로 분업화되어 있는 게 전통적 기계적 관료제라면 사업부제는 사업본부로 분업화되어 있을 뿐이야. 이것도 계층제 질서를 띠고 있는 거고 이것도 계층제 질서를 띠고 있는 겁니다. 기계적 관료제나 사업부제나 다 전통적 관료제 형태를 그대로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전통적 관료제는 당연히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고 단순한 환경에 적합하죠. 그러니까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이고 여기 사업부제도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입니다. 단순 구조가 좀 어려운데 단순 구조는 아주 소규모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경쟁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쉽고 없어지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련된 환경 요소의 수는 소규모 조직이니까 적겠죠. 단순하죠. 그런데 경쟁 조직들이 만들어지기도 워낙 쉽고 새로 생기기도 아주 쉽습니다. 경쟁 조직의 변화가 대단히 많아요. 동태적인 환경이죠. 전문가 관료제는 여러분들이 종합대학이라 그랬어요. 종합대학 같은 경우는 워낙 대규모 조직이기 때문에 관련된 환경 요소의 수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환경이죠. 대학을 구조조정한다 하더라도 쉽게 없어지기가 어렵잖아요. 만들어진 대학을 바로 없애버리기도 대단히 어려워요. 이런 것은 환경 요소의 변화는 적죠. 바로 안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에드하크라시가 바로 탈관료제라는 건 다 알잖아요. 당연히 유동적이고 복잡한 환경에 적합하죠. 에드하크라시는 탈관료제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동태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여러분들이 또 어려운 게 구조요인인데 구조요인도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완벽하게 암기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구조요인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직권과 분권.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알면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직권과 분권은 수직적 직분권이거든요. 부하 직원들에게 권한을 많이 주면 분권이고 상사가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직권이고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런 수직적 직분권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 직분권도 논의를 해요. 망료에게 권한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망료. 여기는 다시 한번 봐봅니다. 여기는 부하 직원과의 관계고 망료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틀리기 쉬운 게 이거예요. 기계적 관료제는 전통적 관료제니까 당연히 직권화된 조직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통적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이에요. 대규모 조직은 망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평적 분권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전통적 관료제가 수평적 분권입니다. 사업부제는 중간 관리자에게 권한을 넘긴다 그랬잖아요. 이게 최고 관리자보다는 중간 관리자에게 권한을 넘어가기 때문에 바로 사업부제는 수직적 분권이에요. 직권이 단순 구조입니다. 단순 구조는 일일이 최고 관리자가 지시하고 명령하기 때문에 단순 구조가 직권인 거지 여러분들이 기계적 관료제가 직권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바로 틀려버립니다. 기계적 관료제는 망료에게 권한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수평적 분권이고 그리고 단순 구조는 아주 소규모 조직이니까 최고 관리자가 일일이 지시하고 명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가 직권인 거고 사업부제는 중간 라인이 중시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에게 권한이 넘어가서 제한된 수직적 분권입니다. 전문가 관료제는 종합대학이라든지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종합대학은 워낙 규모가 커요. 여기 총장 옆에 망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총장 밑에 학장들이 있고 학장 밑에 교수들이 있는데 대학은 교수의 자유가 인정되죠. 이 교수들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망료에게도 권한이 임대지만 바로 이들에게도 권한이 임대서 수평적으로도 분권이고 수직적으로도 분권인 조직이 바로
전문가 관료제예요. 여기 수평적 수직적 분권이 바로 전문가 관료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에드워드 크라시는 선택적 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분권이 됐다가 직권이 됐다가 아주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조직이 바로 에드워드 크라시예요. 그리고 이거 워낙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로 들어와서 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 관료제는 수평적 분권으로 분권화된 조직으로, 그렇죠. 기계적 관료제는 망력의 권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수평적 분권화된 조직이죠. 그 다음에 과정 표준화를 조정기제로 한다. 그렇죠. 작업 과정의 표준화를 조정기제로 한다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사업부제는 수직적으로 분권화된 조직으로, 그렇죠. 중간 라인에게 권한이 넘어갑니다. 중간 관리층이 중시되며, 그렇죠. 사업부제는 전통적 관료제와 똑같은 계층제 질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맞죠. 전문가 관료제는 수평적 수직적으로 분권화된 조직으로, 그렇죠. 수평적 망력의 권한이 이미 이루어지고, 수직적 제일 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에게 권한이 이미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핵심 운영계층이 중시되며, 그렇죠. 핵심 운영계층을 중시하는 조직, 바로 대학으로 따지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중시되는 조직입니다. 복잡하고, 그렇죠. 관련된 환경 요소의 수는 대단히 많죠. 그러나 관련된 환경 요소는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한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에드워드 크라시는 상황적 분권화가 추구되는 조직이고 구성원들 간의 상호 조정이 중시된다. 맞죠.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째, 어느 부분이 중시되느냐. 핵심 부분을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로 조정기제를 알아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상황 변수로서는 환경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조직의 기본 변수로서는 직분권.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정리하고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